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주요 물가지표 하락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. 우선 2분기 고용비용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지금까지의 물가 하락 신호 중 가장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같은 날 발표된 6월 PCE 물가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미국의 2분기 GDP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가운데 물가 하락 신호가 재차 확인되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시장금리는 하락했습니다. 미 국채 10년물은 5BP, 2년물은 5.3BP 내렸습니다. 달러 인덱스도 0.15% 하락했습니다. WTI는 0.61% 올랐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반등했습니다. 테슬라와 메타가 4% 넘게 올랐고 아마존과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엔비디아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. 한편 긍정적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인텔은 6% 넘게 올랐고 프록터앤갬블도 호실적에 힘입어 3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소비재와 IT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